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국민 골프 이벤트.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며 골프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선발된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꿈의 라운드. 대국민 골프 이벤트 프로그램 SG골프 더 매치. 1차전의 열기에 이어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더 매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꿈같은 라운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기 SG골 더 매치. 안녕하세요, 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현입니다. 네, 지난 1차전 결승전 기억나시죠? 네, 물론이죠. 결국 경기팀 남민지 프로와 이지현 선수가 우승을 했죠. SG골프 더 매치 1차전 결승. 서울 김지민 프로와 유승관 선수. 경기 남민지 프로와 이지현 선수가 숨막히는 대결을 펼친 결과 경기팀이 서울팀을 제치고 챔피언전에 진출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새로운 프로의 얼굴이 또 보입니다. 네, 이창희 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그런 경기라고 해서 또 기대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항상 시합을 하면은 혼자 네. 이제 라운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추어와 한 편이 돼서 같이 시합을 하는 거라 재밌을 것도 같고 긴장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시기 때문에 댄스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난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대회에도 함께할 프로들을 소개합니다. 경상지역 최혜정 프로, 서울지역 김지민 프로, 충청지역 이정은 프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차전의 결과는 좀 많이 아쉽게 끝났지만 2차전은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파트너와 재미있게 또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제 장기 잘 살려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졌어요. 그래서 네, 좀 승부욕에 많이 불타오르고 있어서 이번 대회 때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프로분들과 함께 경기를 할 아마추어 선수들을 뽑는 선발전 경기가요. 와, 예선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나온 이 행운의 선수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아마추어 골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국민 골프 이벤트 더 매치.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예선 참가자들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쳤다. 열띤 승부 끝에 선발된 80여 명의 예선 참가자들은 필드 대회를 치르게 되고 지역별 예선 1위를 차지한 아마추어 선수는 프로골퍼와 각각 한 팀을 이루어 본선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기필고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저번과 같이 쌈딱이 되지 않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프로님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그렇게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경기를 하게 되셨는데요. 같이 잘해보시죠. 화이팅! 혹시가 미스샷이 나더라도 리커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차전 본선 4강 1경기는 충청과 경상팀이 화끈한 대결을 펼친다. 더 매치 경기 방식을 소개합니다. 매월 선발된 지역대표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가 한 팀을 이뤄 총 4팀이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우승팀은 다음 대회 우승팀과의 승부를 통해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경기 방식은 변형 매치 플레이로 포볼, 포썸, 싱글 매치를 병행해서 진행한다. 우승팀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주어지며 상금 중 일부는 기부금으로 사용돼 더욱 뜻깊은 대회. 또한 모든 팀은 사전에 홀 오더를 제출해 아마추어와 아마추어, 프로와 프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대결 등 다양한 대진이 가능해 경기를 보는 흥미를 더한다. SG골프클럽 1번 홀 314m 파4홀입니다. 네, 핸디캡 4번 홀로서요. 페어웨이 중앙의 해저드를 주의해서 공략하고 세컨샷이 100m 정도 남기 때문에 무난하게 파운 공략을 할 수 있는 홀입니다. 네, 핀 포지션은 오른쪽 앞핀입니다. 1번 홀은 포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풀별 승패를 결정합니다. 경상지역 대표 최혜정 프로 티샷 준비 중입니다.
최혜정 프로가 저번 경기 때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 경기 칼을 갈고 왔다고 합니다.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 집안일을 제쳐두고 연습장에서 살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혜정 프로. 좋습니다. 잘 가고 있네요. 네, 페어웨이 한복판으로 잘 나왔습니다. 한복판인가요? 네, 한복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파이팅! 네, 다음은 파이팅! 경상대표 김명우 선수. 네, 특이한 점은요, 드라이버를 안 잡고 우드를 잡았네요. 네, 3번 우드로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공략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경직될 수도 있고 또 첫 번째 티샷이니까요. 아, 네. 아, 좀 실수가 나왔어요. 아, 네. 다행히 그래도 페어웨이로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네. 아, 제가 다 떨려요. 네, 다음은 충청 지역이죠. 이정은 프로 드라이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프로 역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다 한 번씩 패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샷! 네, 샷! 약간 우측으로 갔죠? 네네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페어웨이인 것 같아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네요. 첫 홀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수들. 리얼에서? 네. 그 다음 충청 대표 유재용 선수 드라이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그립을 잡고 있어요. 샷! 아.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계시네요. 페어웨이에 잘 나왔습니다. 네, 굿샷입니다. 나는 제가 아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몸이 허여졌어요. 귀여운 몸을 맨날 이렇게. 저도 오늘 많이 춥네요. 네, 그죠. 네, 우리 동네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따뜻하잖아요.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아마추어를 만나면 이렇게 어쨌든 교감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도 잘 치실 거니까. 아, 근데 처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알고 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침에 진통제 먹었는데 왜 또 시큰시큰해지? 긴장이 안 풀린 탓일까? 첫 홀부터 실수가 이어지는 선수들. 충청 지역 이정은 프로의 두 번째 샷은 어려운 경사지로 날아가 버렸다. 허리가 아프다던 충청 대표 유재흥 선수는 투원에 성공하며 비록 먼 거리지만 버디 퍼트를 남겨놓았다. 어려운 경사지의 위기에서 탈출하며 온그린에 성공한 이정은 프로. 경상 대표 김명우 선수. 벙커를 탈출해 세 번째 샷만에 온그린했다. 경상 지역 최혜정 프로 서드샷 준비 중입니다. 네, 어프로치. 나이스! 들어간다! 아쉽습니다. 핀을 맞고 공이 튕겨 나왔네요. 네,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역시 최혜정 프로의 쇼게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어프로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굴리는 어프로치 샷을 구사했는데요. 저런 데서 확 들어갈 확률이 확실히 더 높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1차전에 처참하게 제가 졌잖아요. 그래서 제 승부욕에 약간 발동이 걸리면서 지금 그 우승한 팀 있잖아요. 그 팀들은 부실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불을 켜고 연습만 하다 왔습니다. 네, 나이스 파. 파를 기록합니다.
네, 이정은 프로 굉장히 신중하게 팟팟 준비하고 있죠. 팟팟. 아, 아쉽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나요? 네, 바람의 영향인지 오늘 선수들이 또 그린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재용 선수 버디팟. 네, 내리막 버디팟이고요. 거리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강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나갔어요. 세게 굴러가네요. 그린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오늘 더 유난히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긴장을 하면서 이 거리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어디만 또 보여줄게요? 이 정도 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디봇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좀 많이 태우. 네, 많이 태우시고 그냥. 네, 저렇게 그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라인을 더 많이 보고 태우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 될 겁니다. 경상지역 김명우 선수 팟팟입니다. 나이스, 좋아요. 힘! 힘! 아쉽습니다. 그래도 거리감 잘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선수를 보면서 팟팟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짧아도 거리감이나 방향이 좋았네요. 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세이브를 한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 유재영 선수 팟팟. 아쉽습니다. 팟팟 실패하면서 보기 기록합니다. 경상지역과 충청지역의 한판 승부. 첫 홀 성적은 경상팀 최혜정 프로와 김명우 아마추어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금방 걸으면 브로치는 몇 분 가지고 하신가요? 지금 52도 가지고 네. 걸렸는가요? 네, 피치앤런식으로 좋았어요. 약간 오르막 보이길래 네. 좀 굴러가야겠다 싶어서 52도. 전직 방청객 출신인가? 리액션이 너무 좋네.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같은 고향분 만날까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네. 최혜정 프로의 달라진 모습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번 경기 방송 보고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차분해지고 더 날카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최혜정 프로의 그 장점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발휘하겠다고 했는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 있는 최혜정 프로 되게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꾸 분량 채우려고 그러면 공이 안 맞아. 내가 알아, 이제. 가만히 있을 거야. 싱글 매치로 진행되는 이번 홀. 김명우 선수와 유재영 선수의 경기가 펼쳐진다. 몸풀기를 마치고 시원한 샷을 선보인 경상지역 대표 김명우 선수. 특유의 여유로움이 넘치는 충청지역 대표 유재영 선수 역시 멋진 샷을 선보였다. 좀 느긋하게 치는 편이에요. 성격이 좀 느긋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우라 우라가 좀 적은 편인데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긴장되는 날에는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연륜이 뭐가 느껴져요. 일단 핀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람 별로 안 봐도 되겠죠? 바람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보니까 바람이 좀 무거워. 가벼운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최혜정 프로가 얘기한 대로 무거운 바람이라는 거는요. 네. 공이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수들 거리 측정하는데 아마 바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네, 김명우 선수 서드샷. 샷. 아, 잘 맞은 것 같아요. 나이스 온. 버디 찬스를 만듭니다. 굿샷. 네, 감사합니다. 흘러들었어. 표정은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네요. 네, 충청지역 유재흥 선수 서드샷. 네, 상대방이 붙여놨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서드샷입니다. 부드럽게 잘 쳤어요. 네, 굉장히 스윙이 부드럽네요. 네. 굿샷. 약간 짧지만 네. 네, 오르막 퍼스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잘 올렸네요. 네, 잘 올렸습니다.
네, 현재 경상이 한울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버디 찬스가 되고요. 충청 좀 분발을 해야 되겠죠. 네, 충청 지역 유재영 선수 1번 홀에서 퍼팅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2번 홀에서 그 거리감을 잘 익혀야 될 텐데 과연 버디펏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유재영 선수 충청 지역 버디펏 강해요. 그린 스피드가 어마어마해요. 아, 네. 근데 그린 스피드도 빠르고요. 지금은 네. 충청 지역 유재영 선수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감했나요? 네, 공을 좀 많이 세게 때린 것 같아요. 네. 좀 더 샷처럼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아, 거리감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또 부담스러운 파퍼 또 내리막 라인이에요. 네. 거리감을 잘 맞춰야 될 텐데. 이번엔 짧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유재영 선수가 거리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네, 유재영 선수 컨시드 받고 보기를 기록합니다. 네, 김명우 선수 버디 펏. 네, 상대방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투펏 무리하지 않고 투펏만 한다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버디 팟. 아쉽습니다. 지나가네요. 네. 네, 경상 지역 김명우 선수 팟팟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성공하면 투업입니다. 네, 내리막 라인의 팟팟. 나이스 팟. 더매치 2차전 본선 4강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홀까지 성적은요, 경상팀 최혜정 프로와 김명우 아마추어가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우리가 너무 차분한가? 이 퍼터 적응하다 보면 끝나겠는데. 조금 발자국 수로 하세요? 아니면? 아니 그냥 감으로 해요. 그러면 감에서 조금 덜 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때리시는 약간 때리는 퍼터를 하긴 하는데 너무 엉뚱하네요. 근데 스트로크 되게 좋으시다. 부드럽고 잘하셨습니다. 나 또 욕심나가지고 푹 지나. 근데 역시 자랑 있으십니다. 3번 홀은 프로와 프로가 대결을 펼치는 싱글 매치. 네, 현재 상황은요, 경상이 투업 그리고 충청이 투 다운입니다. 두 홀이나 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요. 이정원 프로가 이제 프로와 프로의 대결에서 이를 꽉 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경기 흐름이 달라질 것 같죠? 이정원 프로가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분위기를 네. 반전을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최혜정 프로가 시작부터 이제 안 물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네, 그러나 이정원 프로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선수예요. 일단 이정원 프로는 쌈딱이잖아요. 또 여기 나갈 거죠, 이렇게. 이정은 프로의 쌈딱 기질이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 그 불사조같이 불을 끼얹은 그런 의욕으로 불사조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그 쌈딱의 기질이 나오면 아마 최혜정 프로 방심하면 안 될 겁니다. 와, 약해? 멋진 어프로치를 선보이며 팔을 기록한 최혜정 프로. 한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버디 찬스를 맞이한 이정은 프로.
아쉽게 버디에 실패하며 3번 홀은 올스퀘어. 승부는 경상이 여전히 투업으로 앞서간다. 이제 포썸인가? 여기 포썸. 한 번. 네. 아, 덥네 이제. 잠시 후 넘치는 승부욕에 비해 좀처럼 경기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정은 프로. 쌀쌀한 날씨에도 옷을 벗어 던지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온 힘을 다해 활약하는 충청. 그러나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경상 지역. 현재까지 경상이 투업으로 앞선 상황. 하지만 승부를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 경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스크린과 필드 대회를 통해 선발되는 대국민 골프 이벤트 더 매치. 2차전 본선 4강 1경기 충청과 경상 지역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1번 홀은 최혜정 프로의 멋진 어프로치로 경상이 홀을 가져가고, 그린에 적응하지 못하고 퍼트 실수를 한 충청은 경상에게 두 홀을 내주고 마는데. 그린 빠르게 적응 안 되네. 조금 템포가 빠르게 치시는 거네. 공격적인 버디 퍼트를 시도한 이정은 프로. 하지만 아쉽게 실패하며 3번 홀은 올스퀘어. 여전히 경상이 투업으로 앞서가는 상황. 충청은 전세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현재 지금 경상 지역이 투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흐름을 끊지 않으면 또 어떤 이 경상 지역의 흐름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충청도는 느리게 가지만 갈 건 다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급해요 저희는. 뭐 갈 길도 멀어요. 갈 길도 멀어. 이쪽은 빨리 가시고 이쪽은 천천히 가도 다 갈 길 가시고. 아, 흥미진진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결국에 누가 이길지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더 매치 파이팅! SG골프클럽 4번 홀은 512m 파5홀입니다. 네, 핸디캡 1분으로서 티샷을 좀 좌측으로 공략해야 하고 세컨샷이 떨어지는 지점이 좁기 때문에요. 주의해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오른쪽 앞핀입니다. 4번 홀부터는 포썸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명우 선수와 유재웅 선수의 티샷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편하게 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멘트인데 이게 원래. 아, 그러네 진짜. 이거 프로한테 너무 건방진 얘기를 했네. 내가 바람을 예측할 수가 없네. 그렇죠? 어, 바람, 오늘 네. 바람이 변수야. 이게 막 돌아요. 네. 티박스에서 날렸을 때 훅바람이었거든요. 치면 또 밀리고. 네, 현재 세컨샷이 문제없이 잘 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맞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아까 지금 방금 최혜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이 돌풍이 굉장히 선수들 머리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제 머리도 계속 날리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좌측이었는데 핀 포지션은 또 오른쪽으로 휠 때도 있고. 네. 굉장히 계산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9번. 아, 피칭? 이게 뒷바람 같아도 네. 또 바람이 누르는 것 같아, 공을. 아, 약간 왼쪽 보시고요. 네, 경상지역 김명우 선수 서드샷 준비 중입니다. 네, 최혜정 프로가 예전하고 다른, 진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진지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 서드샷 괜찮아요. 아, 좀 얇게 맞았어요. 좀 짧았지만. 아, 네, 괜찮습니다. 짧았지만 네. 온 그린 성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탑핑만한 약간 얇게 맞았어요. 아, 괜찮아요. 네. 잘 맞았나? 응, 약간 오르막이라 괜찮아요. 근데 저기도 핀은 별로 안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그린이 빠르면서도 런이 안 생겨가지고 제거 150 정도. 네, 충청 지역 유재웅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람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네, 바람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디를 봐야 하고 몇 메타를 봐야 하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드샷! 잘 맞은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잘 올라왔습니다. 잘 네. 유재민 선수 역시 샷에는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또 한번 차요. 이거 이렇게 쉽게 가니까 마음 편한데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네. 다 막 난리 난다면서요. 저희도 그때 그쵸, 여기 막 해줘도 빠지죠. 우리 네. 보기하고도 이겼으니까 편하게 이겼으니까. 역시 더 매치의 늪 4번 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바람도 어려운죠. 많이 불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샷에는 문제가 없는 선수들을 보면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역시 그린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양 팀 모두 파원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그린이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켜보시죠. 최정 프로 버디 팟. 버디 팟. 짧아요.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린 스피드가 빠르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지나가게 되면 내리막 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정훈 프로 충청 지역 버디 팟 준비하고 있죠. 네, 이정훈 프로 약간 내리막 라인이고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버디 팟. 버디 팟. 셌어요. 많이 지나갔습니다. 내리막 라인은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또 오르막 라인은 좀 짧고 양 팀 모두 그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유재용 선수 충청 지역 대표죠. 파퍼 준비하고 있네요. 네, 꼭 성공해서 상대 팀에게 압박을 줘야 할 텐데 과연 어깨가 무겁네요. 네,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완전 아까웠어요, 정말. 네, 컨시드 받고 보기 기록합니다. 네, 경상지역 김명우 선수 팟펏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비기기 때문에요. 마음 편안하게 팟펏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하면 3업이죠. 팟펏. 나이스 팟. 4번 홀 경상지역이 3업으로 앞서갑니다. 골프클럽 5번 홀은 313m 파4홀입니다. 네, 핸디캡 8번 홀로서 좌측과 우측 비교적 넓은 페어웨이로 티샷은 전방에 보이는 나무를 보고 하면 좋습니다. 좀 좌측으로 공략하는 게 세컨샷 공략이 편합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중앙 앞핀입니다. 5번 홀 역시 퍼썸 매치로 진행됩니다. 최혜정 프로와 유재용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 경상지역 최혜정 프로 티샷 준비 중이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샷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3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분 저도 좀 느껴보고 싶네요. 굿샷! 네. 오늘 최혜정 프로 굉장히 무게 있어 보여요. 네, 그렇네요. 진짜 안정적입니다. 최혜정 프로의 카리스마가 돌아왔어요. 충청지역 대표 유재웅 선수 티샷 준비 중인데요. 네, 유재웅 선수 세 홀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더 해서 네. 좋은 샷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아이고. 우측으로 엄청 밀린 것 같아요. 아이고. 우측으로 밀렸어요.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부담이 큰 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극적이네요. 괜찮아. 거의 내려와 살았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정도는 잘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피디님의 그 편집 기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먼 거리에서 두 번째 샷을 시도하는 이정은 프로. 잘 쳤지만 온그린에 실패하고. 반도 안 가네. 거세진 바람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 경상지역 김명우 선수 역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온그린에 실패한다. 날씨 변수를 극복하지 못한 두 팀.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거리는 진짜 근데 세다, 그죠? 그렇네요. 그러나 제가 아, 오늘 어프로치 감이 괜찮네요. 근데 저쪽은 어프로치를 프로님이 하고 우리는 내가 한다는 게. 현재 3업으로 경상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충청지역 분발해야겠네요. 충청지역 유재웅 선수 서드샷 준비 중입니다. 네, 어프로치. 아, 보통 선수들보다는 좀 넓게 스탠스를 쓰는 편이네요. 그렇네요. 아우, 잘 뛰었습니다. 방향만 조금 우측이었어요. 네,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팝퍼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좀 걱정이 되겠어요. 네, 경상 지역의 김명우 선수가 또 최혜정 프로와 한 팀이 되면서 굉장히 케미가 좋은데요. 아무래도 약간 주도권을 잘 잡으면서 파이팅 넘치는 그 경상 남자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경상 지역 사람 아니랄까봐 이 파이팅으로 아주 충청 지역을 지금 묵사발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럼 충청 지역은 또 할 거 다 한다고 했는데 언제 보여줄지. 이정원 프로가 지금 방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옷까지 벗었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네, 파이팅 한다고 옷까지 벗었는데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혜정 프로 서드샷 준비 중이죠? 어프로치? 아, 좀 강하게 맞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팝퍼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내리막 라인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팝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정은 프로 팝퍼 준비 중입니다. 네, 2호를 지면요 게임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은 프로 라인 잘 읽고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해서 이 팟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팟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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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컨시드 받고 보기 기록하게 됩니다. 김명우 선수 팟팟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우 선수 이 퍼스를 성공할 시에는요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와, 돌고 나왔어요. 네. 아쉽습니다. 이 홀을 막고 내리막 라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더 어려워졌네요. 저 이쪽에 보이는데요? 네, 최혜정 프로 보기 팟. 아, 라인이 좀 자신 없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보기 팟. 보기 팟. 아쉽습니다.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홀을 내주고 맙니다. 이게 골프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또 골프는 또 심리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충청 지역이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경상 지역이 흔들리지 않고 또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제가 잘못 어프로치를 잘못 올려드렸어. 밑으로 내려드렸어야 되는데.
또 욕심부려가지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네. 화이팅! 화이팅! 프로와 프로가 티샷을 준비하는 마지막 포섬 매치. 충청과 경상 양팀 모두 굿샷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경기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도 경기를 처음 해보셔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이제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네요. 보기에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죠. 저는 충청적 그 느리게 할 거 다 한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남은 홀에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홀에 뭐 우리가 한 홀을 이겼으니까 네. 이번 홀부터 쭉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갤러리 분들의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 충청! 충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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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진짜 놀란 게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더 파이팅이 넘치시고 네. 파이팅 한번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파이팅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상 파이팅! 좋아. 하나 둘 셋! 경상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거의 핀이 엣지에서 핀까지 거의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다. 네. 근데 엣지 찍었을 때 아까는 100 정도 나네. 지금 95 정도밖에 안 나네. 그러면 F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피칭이세요? 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한 홀을 가져온 충청 지역 유재웅 선수. 네, 세컨샷 준비 중이죠. 샷, 샷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굿샷. 아, 나이스. 아, 샷감, 네, 네. 맞습니다. 샷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가는 건가요? 첫 파운드가 크게 갈 것 같아,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짧게 할게요. 네, 짧 네. 그린에 75m 정도? 넘어가면 내리막 안 좋아요. 네, 제가 58도가 75m 정도 되니까. 첫 파운드가 클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바람이랑 러프고 내리막이랑. 네, 양팀 선수들 모두 그린에서 플레이를 다 걱정하는지 거리에 대한 그 의논을 굉장히 오래 하네요. 그렇네요. 김명우 선수 세컨샷입니다. 짧게 친다고 했는데요. 샷! 샷! 좋아! 아, 방향 좋은데요? 아! 나이스 샷! 오, 굉장히 좋았어요. 네. 샷! 버디 찬스를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좀 크죠? 네. 아, 근데 딱 스핀 먹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라이가 금방 아, 내리막 라이라서 네. 잘 치신다. 이야, 충청 지역의 유재웅 선수. 충청은 천천히 가지만 할 거 다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서야 몸이 풀리셨나 봐요. 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네. 아, 이 충청 지역의 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걸어가면서 인터뷰 잠깐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때 제가 응원을 팍팍 해드렸더니 이게 또 힘을 받으셨는데. 아, 이 소연 씨의 힘이군요. 아, 다 저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티보트. 최정 프로 버디 팟. 네, 내리막 라인이고요. 오늘 그린이 잘 구르기 때문에 거리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디 팟. 버디 팟 됐다. 아마 와, 오늘 그린 스피드 대단하네요. 와, 최정 프로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정은 프로 버디 팟. 네, 이런 코스 컨디션에서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아마추어 분들 좋은 경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린 스피드 때문에 선수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집중해야겠죠. 오히려, 오히려 네. 더 좋은데요, 저희는. 버디 팟. 나이스. 좀 짧았어요. 네. 굉장히 잘 갔는데 아쉽네요. 아, 아쉽습니다. 마크. 컨시드 안 주나요? 예, 또 매치 플레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팽팽합니다. 김명우 선수, 파퍼. 나이스. 아, 나이스 파. 아, 이렇게 빠른 그린 스피드에서 슈퍼 쉽지가 않은데요. 아,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유재웅 선수 파퍼 준비 중인데요. 아, 결국 컨실을 안 줬어요. 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나이스 파. 여섯 번째 홀은요, 경상 지역, 충청 지역 모두 올 스퀘어입니다. 4볼 매치로 진행되는 7번 홀. 각 팀의 성적 합산으로 승부를 펼치게 된다. 파이팅! 파이팅!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충청과 화끈하고 기세 좋은 경상의 한판 승부. 최혜정 프로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온그린에 성공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감각적인 어프로치를 선보이며 팔을 기록했다. 승부가 쉽게 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갑은 벗어봐야 한다고. 이번 홀 그린 어려운데요. 파퍼 대결 볼만하겠습니다. 충청지역 유재웅 선수 파퍼. 네, 오르막 슬라이스 라인이고요. 이제 좀 적응할 때가 됐는데 네. 어떻게 될지 과연 궁금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파퍼. 아, 성공했습니다. 오, 성공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적응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확실히 아는 것 같죠. 아, 다행이에요. 제가 다 떨렸어요. 충청지역 이정은 프로 파퍼 준비 중입니다. 네, 좀 짧지만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이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확실히 7번을 그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 잘 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파. 오, 성공입니다. 아, 나이스 파입니다. 아, 세 선수 모두 팔을 성공했기 때문에 경상지역 김명호 선수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성공을 하게 되면 동의 상황이 되죠. 아이고. 실패하게 되면 또 한 홀을 내주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자신 있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 되겠네요. 상황이 굉장히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우 선수 파펫. 오늘 계속 좋은 쇼펫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홀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파. 아, 경쾌한 소리를 들었어요. 7번 홀 모든 선수 8을 기록하면서 올스퀘어 상황입니다. 남은 홀 8번, 9번 홀 도미 상황입니다. SG골프클럽 8번 홀 136m 파 3홀입니다. 네, 핸디캡 3번 홀로서요, 내리막 아일랜드성 그린을 갖고 있으면서 비교적 짧지만 바람 계산을 잘해서 거리를 컨트롤해야 하는 홀입니다. 오늘의 핀 위치는 중앙 우측입니다. 8번 홀은 싱글 매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정은 프로와 최혜정 프로가 대결을 펼칩니다. 경상! 경상! 화이팅! 경상! 경상! 화이팅! 이정은 프로 티샷 준비 중입니다. 네, 이정은 프로 지게 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티샷을 꼭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중력을 좀 높여서 네. 꼭 좋은 티샷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정원 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스윙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래도 온그린 했으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먼 거리 버디퍼 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혜정 프로 티샷.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두껍게 맞았어요. 짧았습니다. 우측으로 또 밀리기도 하고요. 생각한 만큼 잘 올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가 되시니까. 뭐 어차피 퍼터보다 어프로치가 낫지. 네. 어프로치가 저쪽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프로치를 워낙 잘하셔서. 저거 또 넣어버리면 난 또 악몽에 시달려.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정은 프로 어프로치 샷에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회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안 좋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최혜정 프로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역시 역시 최혜정 프로의 쇼게임은요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다시 볼까요? 와, 정말 완벽한 거리 같네요. 이정 프로 버디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 프로는 컨시드 받고 파를 기록했죠. 네. 짧지 않게 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정 프로. 아쉽습니다. 꼭 성공했어야만 승부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이정 프로. 경상지역 최정 프로와 김명우 아마추어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강한 바람과 빠른 스피드를 상대로 양 팀 모두 정말 잘 싸워준 것 같습니다. 이겼구나! SG골프 더매치 2차전 본선 4강 첫 번째 경기, 경상지역 최혜정 프로와 김명우 아마추어가 충청지역을 제치고 2차전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우리 진짜 프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된 게 큰 영광이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원래 18호를 해야 돼야. 우리 커플 사람 많거든 지금 거기. 난민지 프로랑 16살짜리 네. 아마추어 그 커플 사람 지금 저희가 꼭 복순을 한번 같이 올라갑시다. 하겠습니다. 파이팅.